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로우 게인의 클린 부스트 된 사운드로부터 헤비하고 두터운 디스토션 스타일 사운드까지 톤 메이킹이 가능하여 네오 소울부터 팝, 블루스, 소울, 재즈, 브리티시 스타일 록 등 다양한 장르에서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킹톤의 듀얼리스트. 압도적인 사운드와 킹톤만의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듀얼 오버드라이브 페달로 자리 잡았습니다. 크랭크업된 튜브 앰프 사운드를 그대로 담고 있고 시그널의 모든 범위를 부스트시키거나 오버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폭넓은 플랜지 컨트롤을 이용해 퍼즈 페달 사용으로 인한 얇아진 톤이나 작은 앰프 볼륨에서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만드는 부스트로 사용이 가능한 킹톤의 블루스 파워는 처음부터 듀얼리스트와의 매치업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페달로서 듀얼리스트와 환상적인 사운드 매치를 제공하여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드라이브 사운드를 완성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퍼펙트 페어링 6탄 킹톤의 듀얼리스트와 블루스 파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이 퍼펙트 페어링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이 타이틀에 잘 맞는 두 개의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킹톤의 제품들을 많이 리뷰를 했었고 이전에 블루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퍼즈에 물려서 옥타 퍼즈에 물려서 한 편을 저희가 촬영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연인지 계속 뭐 이렇게 블루스 파워가 품절이 되면 듀얼리스트가 있고 듀얼리스트가 품절이 되면 뭐 블루스 파워가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동시에 올려서 리뷰를 하는 게 이게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외였다. 잘 걸렸다. 오늘 블루스 파워가 입고된 김에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두 페달을 꼭 한번 물려보고 싶다. 제가 요청을 드렸고 이렇게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디자인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 두 대의 페달이 페달보드 위에 딱 일단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심적으로나 뭐 사운드도 그렇지만 미적으로나 이미 완성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 사실 이 검정색 페달이 이쁘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지금 카메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오디오 기기가 맞아요. 올라와 있는 것 같고 레트로적인 감성부터 해서 되게 고가의 앰프의 어떤 부분들을 이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페달에서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약간 멀리 있긴 한데 이쁩니다. 그냥 카메라 봐도 이쁘고 옆에서 봐도 이쁘고 그 이제 아무래도 이 요런 노브의 색깔과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그 이제 빈티지 앰프들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이제 덤블 앰프 같은 느낌들을 많이 내주죠. 그래서 요런 것들 너무 좋은 것 같고 이 정말 이 블랙 컬러를 써서 이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그 기본 맞습니다. 레트로 감성 이걸로 그냥 끝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듀얼리스트가 먼저 이런 변화를 보여줬었는데 이 인풋잭과 전원을 위로 배치를 시켰는데 이 새로 입고된 블루스 파워 역시 이 통일감을 주었기 때문에 요 매치가 더 안정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 실제로 옆으로 넓은 페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에다 달아줘야 맞습니다. 페달 세팅을 할 때 좀 더 연주자들이 편하다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겠죠.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변화를 줬는데 그게 저는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야 은총아 우리 이거 하기 전에 톤을 좀 맞춰놓고 할까? 그러니까 은총씨가 형 그냥 쳐도 좋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두 대를 동시에 켜가지고 사운드를 틀어봤는데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이미 완성된 네. 사운드 이렇게 편한 리뷰가 있을까? 네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리뷰어를 긴장시키지 않는 브랜드 신뢰의 브랜드, 믿음의 브랜드, 완성도 높은 브랜드 킹톤의 두 대의 이펙터를 지금부터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정씨 기타를 오늘은 레스폴로 네. 해주실 거고요. 그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블루스 파워 같은 경우는 웜에 세팅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드라이브 A 쪽에는 스탁 네. 그리고 팻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 변화를 주셨네요. 모드만 달리해놨고 네. 뭐 개인 세팅은 아무래도 세 개가 다 켜질 거기 때문에 좀 네. 낮게 잡아놨어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B 먼저 키고 A 킨 다음에 블루스 파워까지 애드하는 방식으로 일단 한번 네.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끝난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 물론 이 연출자에 따라서 취향 차이도 있을 거고 이 곡 구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적재적소에 쓰는 드라이브 사운드가 다 있겠지만 처음에 저는 B채널만 딱 켰을 때 뭐야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듀얼리스트이기 때문에 A채널을 같이 동시에 켰을 때도 양질의 사운드가 완성이 됐다. 여기서 완성이 됐다. 블루스 파워가 무슨 필요냐? 라고 생각을 하고 블루스 파워를 눌렀는데 진짜로 활용 점점을 딱 찍는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진짜로 궁합이 정말 좋네요. 네. 이번엔 반대로 가보죠. 반대로 가볼까요? 네. 이번엔 공간계도 좀 치고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요 파트가 지나서 이제 켜지는 거지 하나가 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궁합이 좋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블루스 파워라는 친구가 다른 이펙터와도 이제 멋진 궁합을 당연히 보여주겠지만 이 제작 단계부터 이 듀얼리스트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세팅에서도 스위스팟 멋진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퍼펙트 페어링이라는 주제를 갖고 제가 물론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를 거쳐서 정말 멋진 매치업을 보여주는 이펙터들을 올리긴 올리지만 오늘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매치되는 드라이브 페달들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심지어 약간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약간 성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별로 안 했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그런 소리가 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블루스 파워 같은 경우는 리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노브를 돌렸던 세팅이었고 이 듀얼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오셨다가 누가 시연을 하셨겠죠. 밑에서 매장이 전시되어 있었던 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 상태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 노브 세팅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묻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면 재밌는 소스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저희가 하기 전에 이렇게 잡을까 한 게 아니라 그냥 툭턱턱 맞습니다. 끝. 그리고 반대로 순서대로 이것도 그냥 지금 기분대로 한 것뿐인데
사실 하다가 이상했으면 중간에 끊었을 맞아요. 거예요. 아마 맞아요. 맞아요. 재편집이 가거나 이제 다시 촬영이 다시 시작됐을 텐데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중간에 뭐 약간의 이 레벨 차이 정도만 그쵸. 있었던 것 같고 뭐 전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위압감이 없는 그냥 요것만 잡았어요. 요것만 네. 제가 한번 저희가 이거를 변경을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엣지 네. 세팅에다가 이거를 펫 그리고 이쪽은 글라스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네, 순서대로 가는 방식으로 네. 이쪽부터 한번 갈게요. 네. 심지어 아까 세팅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방금 바꿨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 약간의 뉘앙스 차이긴 하거든요. 뉘앙스 차이기는 한데 이 연주자가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이 두 대의 드라이브를 갖고 모두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 컨텐츠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리뷰 영상이라기보다는 은총 씨랑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좋네요. 정말 즐겁습니다. 왜 이 매치를 지금까지 팩타임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안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뭐 그리고 또 새삼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최근에 뭐 좋은 드라이브 페달도 많이 나오고 저희가 이제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 같은 리액션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맞아요.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약간 고이다 못해 약간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옹달샘을 지나서 이제 지금 썩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 저희를 환기시켜 줄 수 있는 페달들이 맞아요. 나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막 듣고 우와 하던 거는 정말 몇 년 사이에 리뷰 중에 정말 보기 좀 힘들어진 것 같고 저 또한 좀 그런 와중에서 아 역시 킹톤은 또 킹톤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좀 하게 되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듀얼리스트를 초창기 버전을 가지고 잘 쓰고 있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듀얼리스트를 굉장히 극찬하면서 다들 잘 쓰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 합니다. 뭐 재미없는데? 너무 재미없는 페달이야. 맞는 말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저 아까 이제 그 이 리뷰 찍기 전에 이제 현 PD님에게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킹톤 페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킹톤 페달을 극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그게 포인트가 돼서 재미없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요즘 페달들의 그 특유의 그 미드가 그 부스팅된 소리 있습니다. 미드가 부스팅되면서 그 미드가 너무 부스팅돼서 나오니까 컴프감을 눌러주면서 이렇게 되는 세팅값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 꽉꽉 이제 올라오는 소리들이 있는데 킹톤 페달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헤드룸을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너무 재미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소리가 안 들려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 회사 중에서 가장 내추럴한 맞아. 사운드를 내주는 브랜드 회사가 이 킹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헤드룸을 확보하고 싶은 기타 톤을 내시고 싶으시다면 킹톤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부분은 뭐냐면 연주자들이 이 드라이브 페달에 근 100만 원 돈을 태울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정말 다양한 좋은 최고의 드라이브 페달들 많이 존재하지만 이렇게 두 대를 보드 위에 올리게 된다면 금액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제가 보증을 합니다. 보장을 합니다. 왜냐면은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찐 리액션이 물론 이제 다른 좋은 페달들도 많지만 무뎌지다 보니까 찐 리액션이 나오기가 이제는 쉽지 않은 몸이 돼버렸지만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듀얼리스트의 위대함과 블루스 파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평소에 킹톤의 사운드 유시하셨던 연주자분들이라면 방문하셔서 듀얼리스트 따로 들어보셔도 좋지만 가능하시다면 이 환경이 허락한다면 두 대를 동시에 물리셔서 꼭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